넌 체육대회 했다고? 아 근데 체육대회 근데 PTSD 있어. 나는 항상 계주를 내가 아니 진짜 아니 이상한 게 반을 올라가잖아요? 그럼 아는 애들도 별로 없었는데 선생님이 계주 할 사람 좀 정해봐 이러면 애들이 아 레이야! 이러면서 나 지목했단 말이야. 보세요. 응? 나 별 달력이 별로 안 봤는데 뭐지? 약간 일진들이 하기 싫은 거 찐따한테 맡기듯이 약간 조금 아씨 하기 싫은데 야 박내 아씨 귀찮으니까 네가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한 거 아닐까? 달리기는 제가 물론 항상 1등이긴 했어요. 막 4등에서 2등까지 치고 올라가서 역전해서 1등 해보고 막 그러기도 하고 원래 근데 님도 제가 또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 신발 때문인 게 있어.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해도 뒤에서 2등이었거든요 항상? 6명에서 달리면 뒤에서 2등이었어요. 그마저도 꼴찌에는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2등한 거였는데 그 뒤에서 6학년 되자마자 우리 6학년 중에서 제일 달리기 빠른 여자애를 제치고 제가 1등을 했단 말이에요. 계주전에서 그때 신은 신발이 좀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? 근데 나랑 좀 잘 만났나 봐. 그래서 그때 계주 하더니 중학교 1, 2, 3학년 전부 다 계주 하고 나서 고등학교 1, 2학년도 전부 다 계주 했어요. 100m 14초 나와요. 100m 아 아니야 50m가 7초이고 100m가 15초 나오고 제일 빨랐을 때는 6.9초 나왔어요. 6초 때도 들어간 적 있어요. 달리기 존나 빨랐죠. 저는 남자애들이랑 달려도 별로 지지 않는 체력이었어요. 셔틀런 할 때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이랑 동시에 뛰었는데 남자애들 3명 남았을 때까지 같이 뛰었어. 그 이상부터는 안 되더라.